예, 대한정치연대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또 안중근 의사님과 함께 모셔져 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님 묘역과 함께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를 드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독립투사님들의 그런 묘역에 참배를 하면서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참배를 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그 평화와 통일까지를 진정한 독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또 나아가서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기리고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아픔을 함께하고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한변협에서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봉태 변호사님과 우키시마 폭침 배상 추진위원회 한영용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그 관련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정말 그 힘들게 그 노력해 왔던 그런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힘내자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갖고 계셨던 오랜 생각과 바램을 가감 없이 말씀을 주시고 저희 대한정치 소속 우리 국회의원들 오늘 다 참석을 하지 못하시고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 또 장정숙 의원님 또 이용주 의원님 또 최경환 의원님과 함께 우리 대한정치 소속 여러 원외 위원장님들과 또 정무직 당직자들이 함께 오셨습니다만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라도 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결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 직후인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강제 동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사람과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였고 우리 동포들을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동원시켰습니다. 또한 전쟁터뿐만 아니라 광산과 토건 현장, 군수공장 등 자신들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강제로 동원시켰고 임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 식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 근로정신대까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이하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누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자 반인륜적 만행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핑계로 무역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며 후한무치한 조치이며 반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광복 제74주년을 맞은 오늘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사실은 일제에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는 등 역사를 일부러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우리 역사를 바로할 일인 일에 집중하여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